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2018년도 성탄절 약 2주 정도 남아있는데요. 크리스마스, 거듭난 사람들에게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이라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주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죄인을 위한 날이고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독하고 쓸쓸한 자를 위한 날이고요. 하늘과 땅이 화목한 날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캄캄한 세상을 밝히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서 기자들은 이렇게 적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적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성탄에 대한 찬송시를 엮어냈어요.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셉 몰 신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찰스 웨슬레 목사는 천사 찬송하기를.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어린 주 예수.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찬송시는커녕 먹고 마시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역사 속으로. 역사 속으로 오늘은 16살 청상과부 백선행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옛날 평양에 16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처자는 1848년 평양에 이름 없는 촌부 백지용의 맏딸로 태어났죠. 백지용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자 실망해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녀 백씨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홀 어머니 손에 자라 14살에 안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간 지 2년 만에 병약했던 남편이 죽자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시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대요. 친정으로 돌아온 16살 소녀 백씨는 친정 엄마와 함께 쌍과부가 되었던 거죠. 그로부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에 친정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휴, 너는 똑똑한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때 친정 엄마가 물려준 것은 현금 1,000여냥과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부모 제사를 모시려면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드려야 한다 해서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사촌 오빠를 양자로 드렸는데 이 오빠가 그만 전 재산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살에 빈털터리가 된 백과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답니다. 이때부터 환갑 때까지 평양의 백과부로 불렸습니다. 삭바느질에 길쌈은 물론이고 20리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음식 찌꺼기를 모아와 돼지를 길렀고요. 남들이 먹다 버린 봉숭아 씨를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콩나물 장사도 했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죠. 이런 백과부를 두고 사람들은 아우 악바리 백과부, 지독한 백과부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때로는 호라비들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우격다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요. 또 아직 나이 젊은데 첩실자리가 있으니 팔자고치라는 회유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시정 잡배들에게 끌려가 치도곤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백과부는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바르게 살았으며 남의 궂은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일손을 거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백과부를 좋아했고요. 백과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부가 꽤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탐관오리 평양 부윤이 그를 불러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나 백과부는 죽으면 죽었지 이유 없는 재산은 못 내놓는다고 버티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상소를 하며 동원 마당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탐관오리 평양 부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백과부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소작농에게 싼 값으로 대여해주고 소작료를 받아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해서 쉽게 재산을 늘렸지만 백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말에 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했던가요? 그동안 많은 덕을 베푼 백과부에게도 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10배로 늘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백과부는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짓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동강 근처에 있는 만달산을 싼 값에 구입한 것입니다. 만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이지만 몽땅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이 일이 그녀에게 큰 행운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 후 시멘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가득한 만달산을 일본인 시멘트 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백과부는 1908년 환갑을 맞아 대동군 고평면 고향에 커다란 다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동네는 마을 중앙으로 큰 냇가가 있어 평소에도 물이 많아 잘 건너지 못했는데요. 이곳에 큰 다리를 놓으니 마을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과부를 크게 칭송하자 돈이란 아무리 아까워도 써야 할 곳엔 꼭 써야 하지요 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백과부를 백선행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그 선행은
이름도 없던 백과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백선행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제를 털어 교회를 짓고 또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한이면서 자신의 한이었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또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의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자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때 지어진 공회당이 지금의 백선행 기념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1933년 5월 8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35만 원, 현재의 가치로는 35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35만 원의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진 백선행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수백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화환과 만장등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2km나 이어졌습니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하네요. 16 앳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은 수백 수천을 헤아렸고 평양시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 하죠. 백선행은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부자였어요. 오신 주 내 너를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암 예방을 위해 살을 빼야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 원인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질환이 바로 암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고 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암이 생길 위험이 더 크대요.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비만은 암 발병률이 남성의 경우는 1.3배로 여성의 경우는 1.5배로 높아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비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장 및 직장암, 식도암, 신장암, 폐경 이후 여성의 유방암, 자궁내막암,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암, 수막종 및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비만학회에서는 78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위험이 1.26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 대장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1.9배로 높고요. 담도암과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2.2배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만은 암 사망률도 높은데 미국 의학 잡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소개된 논문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사망률이 남성은 14%, 여성은 20%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의료계에서 추정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몸속 지방세포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 중에 세포가 변이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포는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여러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이러한 체내 변화가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비만으로 생긴 체내 염증이 인슐린 호르몬에 우리 몸이 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사멸을 막지 못해 세포에 무분별한 증식이 일어나고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만에 의해 체내 렙틴 호르몬 분비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감소시켜 음식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몸속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이상이 생겨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각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손상이 생기고요.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을 막아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굶기만 해서 살을 빼는 것은 암 위험을 낮추지 못한다고 하네요. 굶는 방식으로 살을 빼면 살은 빠져도 내장 지방이 그대로 남는 마른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데요. 체내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한 허벅지를 중심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이면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장기 사이에 낀 중성 지방이 잘 연소됩니다. 몸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면 됩니다.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렸나요?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계 여러 곳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모두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 순환과 속죄, 그리고 제3부 부활과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미 아시고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741년 겨울,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며 흐느적 흐느적 걷는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허리 굽은 모습의 그는 이따금 터져 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 걸음을 멈추곤 했죠. 조지 프레드릭 헨델, 그가 저녁 산책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차림새에 초라하게 지쳐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마치 용광로 속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현재의 심연처럼 깊은 절망감이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누려온 대작곡가였습니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갈채를 아끼지 않았었어요. 왕실에서도 그에게 온갖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들 모두에게서 버려진 신세가 되고만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 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4년 전에는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요. 걷기는커녕 영감이 떠오를 때도 손을 움직여 음표 하나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했고 그만큼 병세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헨델은 온천에 매일 한 시간씩 몸을 담그고 있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일의 악슬라 샤펠이라는 온천장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한 번에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은 온천 물 속에 있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의 생에 대한 무서운 욕망은 의사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 번에 9시간 이상씩 물 속에 들어가 있곤 했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기력한 근육에 생기가 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재생의 환희, 그는 끌어오르는 창작열에 도취되어 연달아 네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갈채를 보내주었지만 그것은 마치 장마 때 잠시 내리쬐는 햇빛처럼 잠시 반짝이다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열렬한 후원자 캐롤라인 여왕이 작고한 후 공연이 점차 줄게 되었고 겨울에 혹한이 휘몰아쳐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극장에 관객은 줄고 공연은 속속 취소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고는 더해갔어요. 창의력도 의욕도 감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정신적인 타격은 노쇠를 촉진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저녁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서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한없는 슬픔 가운데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그 소포를 풀었습니다. 내용물은 한 묶음의 오라토리오 가사였죠.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 라는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헨델은 그 가사 뭉치를 훑어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방자한 녀석 같으니 이류 시인인 주제에. 그는 모멸감이 앞섰습니다. 혼잣말로 불평을 터뜨리면서 동봉한 편지를 대충 읽어내려갔습니다. 곧 그 가사를 붙여 작곡을 착수해주길 바란다면서 덧붙여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뻔뻔스럽게도 제까지 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그래 나에게 오페라 대본도 아닌 겨우 이 가사 쪼가리를 보내주었단 말인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의 가사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헨델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이 얼핏 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로부터 헨델은 글자 하나마다 마치 영혼이 있어 구구절절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으로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
헨델은 황급히 펜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앉아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죠. 놀랄만한 속도로 음표가 오선지를 메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조반상을 들여올 때까지도 그는 책상에 엎드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된 것도 또 조반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 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빤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그분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더럭 겁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무려 24일 동안 그의 이러한 광적인 망아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는 거의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무섭게 일에만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침대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가 마구 흩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헨델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속 14시간을 잤다고 합니다. 하인이 겁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정도로요. 그러나 헨델은 의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들짐승처럼 그는 햄 덩어리를 꾸역꾸역 입으로 틀어놓고는 음료수를 한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는 불러오는 배를 쓸어내리면서 물러앉아 방금 도착한 의사에게 활짝 웃어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와 더불어 유쾌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면 환영하겠습니다만 몸뚱이 여기저기를 쿡쿡 찌르고 툭툭 두드려보러 오셨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합니다. 곡을 완성한 그는 런던에서는 헨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메시아를 들고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작품을 연주하는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공연 후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 기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 더블린으로 간 그는 합창대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 연습을 시켰습니다. 공연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더블린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단시일에 매진되었습니다. 좌석을 더 만들기 위하여 부인들에게는 패치코트를 쓰지 말고 남자는 칼을 차지 말고 입장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1742년 4월 13일 공연 몇 시간 전부터 극장 앞에 인파가 장사진을 쳤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죠. 더블린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당시 왕이었던 조지 2세는 평소에 헨델을 좋아하지 않던 왕이었지만 할렐루야 연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관중이 그를 따라 모두 기립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유연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이 합창이 연주될 때마다 청중이 일어나 듣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헨델이 살아있는 동안 이 곡은 해마다 공연되었고요. 공연 수입은 모두 파운들링 구제병원으로 갔습니다. 헨델은 앞으로도 이 작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계속 이 병원으로 보내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1759년 4월 7일 그의 나이 74세 그는 메시아가 공연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리가 시작될 때 그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뒤에 그는 나는 성금요일 예수의 순환일에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4월 13일 메시아가 초현되었던 바로 그날 자신의 소원대로 헨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만든 곡이었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